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월 25일 월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네. 많은 업계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여행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지역 특산품을 꼭 구매를 하는데 한 여행사에서는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여행 상품 대신 해외 특산품을 출시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해외 여행의 기쁨 중에 하나가 식도락 여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여행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먹을거리와 식기 등을 판매하는 여행사도 있다고 그래요. 네,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사례를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요. 다음 달 초입에 된 백신도 도입된다고 하니까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좀 평범한 일상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전에 위치한 한 비인가 국제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 모두 127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한 주도 가족 여러분 모두 개인 방역에 더욱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보죠.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강일아입니다. 네, 주말 내내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아침도 춥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지 전해주시죠. 네, 마치 봄처럼 따스한 휴일이었습니다. 어제 대전의 낮 기온이 14.5도까지 올랐는데요. 1월 하순 기온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기온이 올라서 한낮에 대전이 14도로 3월 하순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포근하니 미세먼지가 걱정되시죠? 하지만 서풍이 아닌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따뜻한 공기가 더해지면서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또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천안 13도, 대전 14도, 세종 12도로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한낮에 당진 12도, 보령과 서천 13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전 한때 충남 남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고 목요일에는 대전과 세종 충남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로는 주말에 반짝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코로나 확산 이후에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네. 그중에 하나, 우리가 즐기던 축제들도 많이 대부분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맘때 우리가 즐기던 축제가 뭐가 있을까 좀 떠올려보면 네. 네,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네, 그럼요. 겨울철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하면 칠갑산 얼음 분수 축제를 또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도 거대 얼음 조각상도 있고 눈썰매도 직접 타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또 겨울에 진미를 느낄 수 있는 축제가 하나 있죠. 바로 남당항 새조개 축제인데 3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겨울철 아니면은 맛보기 힘든 이 겨울의 진미를 맛보기 위해서 한번 참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런 겨울 축제를 현장에서 직접 즐기는 것도 좋겠지만 또 방법이 있잖아요. 랜선으로 축제를 즐기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가 겨울 축제 맛집. 랜선으로 즐겨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 여러분의 휴대전화 또는 사진 첩속에 네. 들어있는 축제 사진들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장상아 리포터는 이 겨울 축제하면 네. 어떤 축제가 떠오르나요? 저는 겨울 축제하면 매년 겨울을 뜨겁게 달궈주었던 공주 군밤 축제가 기억에 남는데요. 뭐 가까워서 자주 가기도 했고 군밤이 그렇게 맛있어서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런데 올해는 역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랜선으로 많이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군밤 축제를 얘기해 주시는 우리 장상아 리포터의 얼굴이 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좀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좀 티가 나나요? 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녀온 마을에 그 이유가 숨어 있는데요. 오늘 다녀온 마을은요, 이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꽃향기 날리는 아주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보령 달산삼이 다녀왔거든요.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우리가 모르고 있던 마을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정다감 이웃들을 만납니다. 정답고 즐거운 마을 탐구 생활. 오늘은 마을 주민들이 의기투합하여 꽃향기 날리는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가는 곳, 보령 달산삼미로 떠납니다. 혹하는 겨울일수록 봄은 더 찬란하다고 했던가요? 한 계절이 머물다 또 흘러갑니다. 와, 지난주에는 이 최강 한파 때문에 정말로 추웠는데 오늘은요, 입춘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가 제법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딱 마을 탐구하기 좋은 날씨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마을을 가볼까요? 잠시만요. 뭐지? 탐구대장, 우리 마을에 사계절 꽃이 피고 볼 것이 많으니 우리 마을로 오세요. 아, 보령 달산삼리에서 또 저를 찾아주셨네요. 이장님이 애타게 찾고 있으니까 바로 가볼게요. 달산삼리로 가시죠. 여기는 그 옛날 마을 서쪽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던 해안마을이었는데요. 1960년대 간척사업으로 넓은 평야를 품게 된 곳입니다. 이장님! 와,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보내주신 영상편지 아주 잘 봤습니다, 이장님. 네. 예, 우리 마을은 마을 호수가 한 70여 가구가 되고 120명 정도가 사는데, 이 보시다시피 이 바닥이 평평하니 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주로 많이 짓고 행복하고 화목한 마을이라 불렀습니다. 아,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고 계신다. 네. 그건 그렇고요. 이 마을에 사계절 피는 꽃이 있다고 해서 그거 궁금해서 찾아왔거든요. 네. 이 길로 내려가시면 저 아래 동네에 있습니다. 아우, 저 혼자 못 가겠어요. 이장님 같이 가시죠. 같이 가시죠. 같이 가시죠. 달산삼미는 대체 어떤 마을이기에 사계절 피는 꽃이 있을까요? 궁금한 마음 가득 안고 본격적인 마을 탐구 시작해 봅니다. 이겁니다. 전문님 잠시만요. 이거 꽃이긴 한데 벽화 아니에요? 작년 보령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마을 가꾸기 사업에 선정된 달산삼리. 꽃향기 나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중이랍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꽃인데요? 네, 이거는 접시를 재활용해서 마을 주민들과 합동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계절 핀다고 그러죠. 지나시는 분들도 지나다가 여기를 보고 좋아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러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저도 한 장 찍어야겠어요. 어느 꽃 옆에서 예쁘게 나오려나? 낡고 허름했던 담벼락에 하나둘 꽃들이 피어나면서 사진을 찍는 이들의 마음에도 행복이 방울방울 피어납니다. 마을 지나다니다 보니까 이 작은 나무들이 눈에 띄거든요. 이거 뭐예요? 네, 이게 동백나무입니다. 동백나무인데 2019년도에 우리 마을에서 마을 가꾸기를 하면서 우리 노인 회장님께서 이 동백나무를 기증해 주셔가지고 가로수로 심게 되었습니다. 아, 기증해 주셔서 쫙! 사계절 푸른잎을 자라가며 붉은 꽃을 피우는 동백나무. 눈호강뿐만 아니라 특별한 기쁨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피부가 좋아가지고 나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 반짝반짝 물광 피부를 자랑하는 달산삼리 어르신들. 그 비결이 바로 이 동백기름. 이게 향도 좋고 바르니까 보들보들하니까 좋은데 이게 근데 뭐예요? 예, 이거요. 동백기름이에요. 동백기름 처음 보셨죠?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몸에도 좋고 또 머리에 발라도 좋고 온 피부에 발라도 좋고 너무 좋아요. 향기도 좋고 냄새도 좋고요. 동백기름이면 그 동백나무에서 나오는 거 맞아요? 예, 맞아요. 그 동백꽃이 피고 나면 지면은 거기가 씨가 있죠. 네. 씨를 그걸 기름 짜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귀한 거면서도
너무너무 좋아요. 달산리에서는 이 동백기름으로 피부 관리하나 봐요? 다들 예. 피부가. 아, 우리 동네는 동백나무를 심어갖고 너무 좋아갖고 우리 동네 이걸 심어서 소득사업으로 앞으로는 좀 더 번성하게 할까 싶으네요. 아, 예. 동백나무를 더 심어서? 예. 조용하던 농촌 마을에 마을 사업이 본격화된 건 6년 전 이곳의 귀농한 부부 덕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리 농사를 지으며 마을 힘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만들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뭐예요? 네, 저희가 2015년에 귀농해가지고요. 자연 친화적 순환 농법으로 오리 농사를 짓거든요. 네. 저희 남편하고. 그래가지고 이 오디를 가지고 오디 따기 체험도 하고 뭐 학교에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생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부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농사를 지향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일궈가고 있는데요. 이곳을 찾는 아이들이 흙을 밟으며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디를 이용한 체험과 농업의 예술을 접목한 각종 체험들을 연중 진행 중입니다. 우와, 잘 버무려서 예쁘게 담았는데 그럼 이거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3개월 후에 먹을 수 있죠. 응? 3개월? 네. 3개월이나 기다려야 되면은 저 오늘 못 먹는 거예요? 상구대장님 아니에요. 우리 아저씨가 저 난로에다 고구마랑 감자 구워가지고 발효액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오디 에이드 만들어서 같이 먹어요. 어머나, 센스쟁이. 평범한 건 가라. 버려진 것에 숨을 불어넣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난로를 만든 남편. 여기에 고구마를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한상 푸짐하게 차려냈습니다. 와, 감자에 갖고 온 고구마에 거기다가 오디 에이드까지 잘 마시겠습니다. 따뜻한 난로 앞에서 겨울철 별미를 먹다 보니 귀농의 참맛을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맛있는 거를 마시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정말 행복하시겠구나. 어떻게 내려와서 만족하세요? 네, 맨 처음에는 귀농에서 무서워서 어떻게 살까. 저희 남편이 교육받으러 뭐 이렇게 집에 안 들어오면 무서웠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주민들하고도 많이 친하고 이웃집하고도 친해가지고 굉장히 행복해요. 네. 무언가에 이끌린 듯 연고도 없는 달산삼리에 마음을 빼앗겼던 부부. 지난 6년간 마을과 호흡하며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귀농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도 잡으시고 평온하게 생활을 하고 계신 듯한데 또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도 궁금해요. 앞으로는 우리 손자, 손녀들이 마을 깨끗해, 마을이 깨끗해져가 있으면 한 번 올 걸 두 번, 세 번 오시게 만드는 게 집사람과 저희의 목표입니다. 너른 평야가 있어 평촌마을이라고도 불리는 달산삼리. 드넓게 펼쳐진 평야는 마을을 품고 이웃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쌀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동네 주민들이 추수를 하면은 이렇게 쌀을 말없이 문 앞에 갖다 놓고 가시고 이래가지고 사랑이 많고 정이 많은 그런 동네거든요. 이곳에 뼈를 묻고 싶습니다. 저기 단 앞에서 사는 데는 너무 좋아요. 사람 냄새가 너무 나요. 왜 그러냐면 동네에서 좀 어려운 일이나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 냄새가 나서 나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을 주민 여러분들은 항상 고맙지요. 제가 방송만 하면은 아침에 지가 나가기 전부터 나와서 마을 회관에 모여서 풀을 뽑고 꽃 심을 준비를 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항상 저들은 즐겁습니다. 꽃향기 날리는 달산 삼리 화이팅! 내 집 앞을 가꾸듯 마을에 꽃을 심고 나무를 키우며 사계절 꽃향기 날리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덕분에 달산 삼리는 오늘도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네, 이 동백나무 가로수와 아름다운 벽화가 있는
보령 달산 삼리를 다녀왔는데요. 네. 동백나무 실을 이용해서 만든 동백기름 귀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직접 발라보니까 어땠어요? 저는요, 이 동백기름을 실제로 처음 봤거든요. 동백기름이 첨가된 화장품은 써봤어도 이 순도 100% 동백기름 처음 냄새도 맡아보고 발라봤는데 그 참기름 냄새가 비슷하게 나고요. 발라보니까 정말 살이 보들보들해지고 달산삼리 가서 피부 관리하고 온 느낌이었어요. 무슨 네. 얼굴에도 그냥 듬뿍 바르고 오셨어요? 네, 쫀득쫀득해 예. 보이죠. 빛이 나네요, 물광처럼. 예. 네. 저에게도 이 동백기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도요. 네. 저도 꼭 한번 발라보고 싶고요. 또 김신흥 위원장님 댁에서 자연순환 농법으로 키운 오디에이드와 군고구마도 너무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요즘에는 뭐 붕어빵이나 군고구마 이거 찾기가 길거리에서 파는 곳 찾기가 어렵잖아요. 심지어는 앱으로 검색해서 뭐 그 붕세권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저는 달산삼리에 가서 이 갓 구운 고구마와 이 오디에이드 먹으니까 정말 몸도 마음도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마을 활동이 다 중단되었거든요. 하루빨리 이 체험도 재개되고 마을 각국의 사업도 진행이 돼서 이 변화되는 달산삼리 꼭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뭐 화면에 나오진 않았지만 작년에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문패도 달았다고 하는데요. 네. 자, 이렇게 마을을 변화시켜서 손자, 손녀들이 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을도 마을로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바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다섯 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우리 모두 동백기름은 바르지 못했지만 네. 또 아침엔 퀴즈를 잘 푸시면 네. 또 얼굴에서 예, 광채가 날 겁니다. 반짝반짝. 예. 네. 광채가 나는 얼굴 기대하면서 여러분 퀴즈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주소나 이름 등을 적어서 대문 위나 옆에 붙이는 작은 패를 이르는 말입니다. 우편제도가 발달하면서 집집마다 달도록 법으로 제정했던 건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명패, 2번 문패, 3번 호패. 네. 뭐 단독주택에 보면은 이 대문에 네. 꼭 있어요. 대문 네. 옆에. 그러니까 문에 옆에 붙이는 예, 그렇죠. 작은 패. 네. 예, 그걸 줄여보면 되겠네요. 문에 예. 옆에 붙이는 작은 패. 네. 예. 뭐 이보다 더 쉬운 힌트가 있을까요? 명패, 문패, 호패 중에 눈에 띄는 답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문패죠. 문패는 홍문과 패액을 합하여 줄임말인데요. 홍은 충신과 효자, 연려의 일편단심 붉은 마음을 의미하고요. 문은 가문을 뜻하고 또 패액은 여러 가지 무늬와 단청으로 장식했던 현판을 의미합니다. 네, 마을 탐구 생활에서 만나본 달산삼리는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문패 만들기를 주민들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나무를 직접 다듬고 색을 칠하면서 아름다운 문패를 만들고 우리 주민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문패가 또 이 마을의 또 멋진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예.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바다로 떠나보겠습니다. 생선에 관한 문제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대표적인 흰살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비린맛이 없이 담백해서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생선인데요. 입과 머리가 큰 것이 특징인 이 생선은 무엇일까요? 1번 송어, 2번 연어, 3번 대구.
네. 네, 저는 뜨끈한 이거 탕 정말 좋아하는데요. 또 문제에서 입이 큰 생선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좀 한자로 바꿔봐도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선이 우리 충청도 정서 딱 들어맞아요. 네. 예. 이래도 되고 아, 저래도 되고 괜찮아요. 어, 예. 저는 노래 한 소절이 생각났네요. 네. 서울 대전. 대전. 네. 찍 찍고 아하, 아 여기 찍어야죠. 네, 시간 벌써 나갔는데요. 정답 네. 확인을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대구죠. 이 대구는 북태평양에 서식하는 대구목 대구과의 바닷물고기로 머리가 크고 입이 크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산란기가 되는 겨울에 가장 맛이 좋고요. 이 지방 함유량이 적고 비타민이 풍부해서 원기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네. 이 대구를 고를 때에는 빛깔이 푸르스름한지 또 배 부분이 단단한지 그리고 아가미를 들춰봤을 때 싱싱한 선홍빛이 나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아, 대구는 몸집이 클수록 좋지만 살이 워낙 물러서 네. 쉽게 상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싱싱한 대구를 고르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우리말 퀴즈 준비했고요. OX 퀴즈입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우리말 중에 조바심 내다라는 말은 조바심은 조이삭을 털어내는 일을 뜻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조바심. 네. 예. 실제로 그 조이삭이 뭐 쌀과 달리, 네. 벼와 달리 그게 질겨가지고 잘 이렇게 떨어지지 네. 않는다 그래요. 예. 잘 떨어지지 않는다. 예.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실제로. 네. 잘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 빨리 털어서 예. 우리가 이렇게 수확해서 먹어야 되는데 네. 뭔가 이렇게 좀 나겠죠. 그렇죠. 예. 이런 기분, 이런 상황을 좀 연상해 네. 보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방금 힌트 들으시면 딱 한 가지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오죠. 이 조바심 내다에서 바심은 타작을 뜻하는 우리말인데요. 곡식 이삭을 비비거나 훑어서 나다를 털어내는 일을 말합니다. 조는 이삭이 질겨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바심을 할 때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진다는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네, 조바심과는 반대로 깨는 살짝만 털어도 알이 우수수 떨어져서 터는 재미가 있다고 해서 또 재밌고 즐거운 일을 깨가 쏟아진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네 번째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문화재 가운데서도 특히 가치가 큰 문화재를 이르는 말로 나라에서 지정해 법률로 보호하는 문화재는 무엇일까요? 1번 국대, 2번 국보, 3번 국감. 네. 뭐 문화재 보면은 뭐 보물도 있고 네. 보물 뭐 몇 호도 있고 네. 예 그거보다 좀 더 귀하게 느껴지는 아, 네. 예 그런 문화재들 네. 할 때 이걸 붙이죠. 맞아요. 예. 나라의 중요한 이것, 네. 나라의 중요한 보물이죠. 딱 이걸 줄이면 또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네. 네. 국대, 국보, 국감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고요. 귀한 보물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국보죠. 이 국보란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로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를 뜻합니다. 제작 연대가 오래돼 시대를 대표하거나 유래가 드물고 우수하며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있는 것을 국보로 지정합니다. 네, 역대 가장 개성 있고 화려한 승탑으로 꼽히는 고려 승탑의 백미, 국보 지광 국사탑이 5년 만에 본래 모습을 되찾고 고향인 강원도 원주 법천사지로 돌아갑니다. 일제 강점기와 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손상이 좀 심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 복구 작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예 해체 전면 해체 후에 보존 처리가 진행된 거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다섯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 마지막 문제는 문학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풀어보시죠. 3,
독일의 형제 작가 그림 형제가 쓴 동화로 마녀의 마법에 걸려 개구리가 된 왕자가 공주를 만나 마법에서 풀려난다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 개구리 왕자, 2번 행복한 왕자, 3번 개구리 왕눈이. 자, 어떤 걸까요? 네, 뭐 보기들이 굉장히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문제에서 개구리가 된 왕자가 공주를 만나서 마법을 네. 푸는 그런 이야기라고 했으니까 뭐 그 말 그대로 한번 보기에서 그렇죠.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왕자는 왕자인데 개구리가 됐으면 행복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네. 네, 쉽게 고르실 것 같습니다. 네, 제목 속에 답이 숨어 있습니다. 개구리 왕자, 행복한 왕자, 개구리 왕눈이 중에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개구리 왕자죠. 이 개구리 왕자는 근대 독일 문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그림 형제의 대표작으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독일의 민담을 재구성한 작품인데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용서를 통해 행복한 결말을 보여주는 교훈적인 동화입니다. 네, 아침인 퀴즈 오늘도 다섯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섯 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자, 앞서 마을 탐구대장 장상아 리포터가 좋은 소식 전해주셨고 네. 또 아침엔 퀴즈까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진 사연 주제가 여기가 겨울 축제 맛집 랜선으로 즐겨요입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겨울 축제를 즐겼던 사진 보내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집콕 방콕 생활을 하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운동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말씀처럼 이 홈트레이닝을 즐기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거 혼자 하다 보면은 재미가 없거든요. 지루하고 네. 그래서 꾸준히 이어가기가 힘듭니다. 이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다면 이 홈트레이닝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재미없어.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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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네. 어. 하나, 둘, 셋, 넷. 아우, 진짜. 아,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좀 재미있는 운동 없을까? 혼자서 하는 재미없는 홈트레이닝은 그만. 이제는 가족, 친구와 함께 재미 두 배, 건강도 두 배가 되는 운동을 공개합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괜찮으시죠? 네. 오늘의 스승님, 아주 진한 고난이도 동작을 하고 계셨는데요. 20명 경력의 필라테스로 다져진 다부지고 탄탄한 몸. 정말, 정말 대단하십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아, 좀 네. 재밌는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동작이 있을까요? 아, 있습니다. 지금 밖은 또 춥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서 가족분들끼리 재밌게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지금 3단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몸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근육 운동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마음 스트레칭까지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아니지만 오늘 가족처럼 한번 홈트레이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이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계속 TV만 봐서 허리가 너무 굳었어요. 네. 뭔가 확 풀어줄 만한 스트레칭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네. 처음에는 옆구리 스트레칭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자. 다리를 네. 골반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리신 상태에서 각자 손을 각각 잡아보겠습니다. 잡아보고 그리고 이때 밖에 있는 다리를 바깥쪽으로 돌려주시고요. 네. 무릎을 접어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다리를 쭉 무릎을 쭉.
쭉. 허리 쭉 올려주세요. 네. 무게중심을 바깥 쪽으로 밀어내겠습니다. 자, 이때 옆구리 자주 보시나요? 네. 네. 우와. 바라고 계세요. 확 당겨지는데요. 고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10초 정도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0초. 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동작. 네. 이제 다리, 하체, 네, 어깨 같이 할 수 있는 동작이 있습니다. 네. 네, 서로 이렇게 마주 보시고요. 네. 그리고 상체를 숙이신 상태에서 각자 어깨에 손을 한번 얹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전체적인 모양이 기역자 90도가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손바닥으로 눌려 보겠습니다. 네. 이때 뒷다리는 물을 살짝 구부려도 되는 건가요? 필수로고요. 네. 자극이 오세요. 지금 많이 네. 당기시는 것 같아요. 좀 심하게 많이 당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한쪽으로 몸을 이렇게 한번 기울여서 손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어깨가 자극이 쭉 늘어날 수 있게. 네. 감독님 지금 제 얼굴 무서우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스트레치. 네. 한쪽으로 몸을 오른쪽. 기울여서 이렇게. 반대쪽도 한 번 더 반대쪽 기울여서 이렇게. 네, 홈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운동 능력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 운동을 하기 전에 아까처럼 스트레칭을 해주셔서 몸의 부상 방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허벅지. 네. 알겠습니다. 어떤 동작인가요? 네, 이렇게 한 명이 벽에 서서 그다음에 다리를 90도까지 한번 접어서 버텨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명이 위에 허벅지에 앉아서 네. 버텨주는 겁니다. 이때 최소 1분 정도는 버텨주셔야 됩니다. 네. 1분 정도는 그러면은 네. 뒤에 계시는 분은 90도를 유지하셔야 되시고 체중을 싹 다 네. 바뀌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평온해 보이지만 다리가 되게 후들후들거리고 있어요. 네, 아니, 보기에도 후들후들거립니다. 힘드신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전혀 안 괜찮아 보시겠어요? 괜찮아. 네네네. 제가 46kg거든요. 괜찮으시죠? 이제 교체해 드릴까요? 네, 한번 교체를 해서 한번 느끼신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보기보다는 어려워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게 90도를 맞추고 자, 어머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요. 오케이, 들어오세요. 조금만 들어맞춰 주시겠어요? 제가 무릎에다가 제가 무릎이 뾰족해가지고 자, 네. 너무 버티기 힘드시다. 이럴 때는 그냥 앉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네, 앉으면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동작. 이제 복근과 옆구리 살 탑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 누우셔서 손으로 제 발목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리를 이렇게 올리시는데요. 네. 자, 나님처럼 이렇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릎을 네. 접고 네. 해주셔야 됩니다. 아. 위에 있는 분은요, 다리를 밑으로 살짝 내려줬다가 다시 올려주고요. 네. 다시 다리를 내리셨다가, 내리셨다가. 효과를 조금 더 좋게 해서는 발을 뾰족하게 하시고요. 발가락 끝만 한번 닿아보세요. 배에 자극 오시나요? 네. 선생님 좀 시원하게 밀어주시면 제가 그 힘으로 갈게요. 살짝만 닿죠. 톡! 쿵이 아니라 톡! 톡! 톡. 저 죄송한데 이 턱에 굉장히 신경 쓰다 보니까 배에 제가... 들어가요. 네. 네. 쿵 떨어지면 안 돼요. 약간 텐션을 받고 톡! 자, 이번에는 팔과 등 상체 운동인데요. 이렇게 마주보고 팔굽혀펴기를 해주면서 위로 올라왔을 때 하이파이브! 이렇게 동작을 반복해주시는데요. 여성분의 경우 힘드시면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해주시면 쉽습니다. 그냥 혼자 하는 것보다도 같이 해서 심심하지 않고 또 함께 하니까 효과가 두 배가 되겠죠? 자, 이제 저도 오늘 놀이처럼 재밌게 즐겨봤으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놔주세요. 놔주세요. 마무리 스트레칭을 하셔야죠. 예, 양반 다리로 이렇게 앉아주시면요. 한 분은 이렇게 뒤에서 무릎으로 딱 서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손을 깍지를 딱 껴주시고 네.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시면 돼요. 5, 4, 3, 2, 1초의 정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뒤에 있는 분 이번에는 무릎으로 등 가운데를 살짝 이렇게 받쳤어요. 네. 그 상태에서 앞에 있는 분은 손을 만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팔목을 잡아주시고 팔목 쭉 뻗어주세요.
바빠드신 거 아니시죠? 다 뻗었습니다. 허리 때문에. 어머. 어깨, 어깨를 부드럽게. 선생님과 마사지 맞나요? 네, 저번 근데 어깨가 안 됐지.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재미난 홈트레이닝 함께하면서 건강하게 운동하세요. 집에서 가족과 하는 홈트레이닝 여러분도 꼭 도전해보시고요. 이번 해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네. 네. 요즘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다곤 하지만 집에 가면 각자 방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하루 10분 정도라도 거실에 나와서 다 함께 홈트레이닝을 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운동 능력에 맞게 하시고 또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잘해주면서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 홈트레이닝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직접 홈트레이닝을 한 건 아니지만 운동하는 영상을 보니까 왠지 배가 출출해지는 것 같은데요. 다음 소식은 맛있는 소식이 준비되어 있죠? 그래요. 네. 근데 보기만 해도 출출해진다고요? 그러니까요. 이상하네요. 예. 자, 아무튼 여수 바다가 키운 싱싱한 제철 수산물로 한상 푸짐하게 차려봤습니다. 지금 바로 여수로 떠나보시죠. 쫄깃한 식감이 눈길 사로잡는 낙지 볶음과 맑게 끓여낸 우럭탕. 맛이 어떤 제가 기대했지만 너무 맛있습니다. 최고입니다. 구운 생선을 더 맛있게 먹으려면요. 손으로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맛있습니다. 역시. 바다의 맛을 야무지게 눌러담은 여수표 한상 차림. 그 알찬 맛의 세계에 덩덩 빠져보시죠. 다리가 생기면서 육지가 된 섬 여수 적금도. 아, 여수 적금도의 아침 그냥 상쾌하네 상쾌. 야, 느낌 좋습니다. 여기가 바로 여수 적금도인데요. 이곳 여수 적금도에 1호 식당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만나러 왔거든요. 저쪽인 것 같은데 가보시죠. 어르기만.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야, 근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요호의 판장에 지금 낙지 경매로 갑니다요. 판장 저쪽 고흥 쪽인데요. 아, 여수에서 고흥까지 네. 이 판장을 가요? 네. 파령대교를 사이에 두고 좌, 고흥, 우, 여수. 다리 하나만 건너면 10분여 만에 닿는 이곳이 여수 적금도 식당의 단골 위판장입니다. 이른 아침 위판장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 주인공은 싱싱한 겨울낙지. 긴장된 분위기 속에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단골 경매사 덕분에 순식간에 경매 성사.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좋은 거 잘 샀어요. 좋은 거 잘 샀어. 네. 싱싱한 고흥 낙지 모시고 다시 여수 출발. 우와, 힘봐라. 우와, 힘봐. 이야, 이야. 이따가 보고 줘봐.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우럭 역시 고흥 등량만 키운 건강한 먹거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수 밥상을 준비해볼까요? 싱싱한 우럭은 맑은 탕이 제격. 여기에 주인 장만의 비법이 들어가는데요. 고추냉이 넣습니다. 고추냉이를? 예. 왜 고추냉이를 넣어요? 여기 비린내를 제거해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요걸 하니까 비린내가 제거가 돼서 요걸 넣고 있어요. 저만의 비법입니다. 또 다른 비법의 고추 양념장으로 칼칼한 맛을 더해준 후 다시 한 소금. 네, 간을 한번 봐볼까요? 아, 그 비법 양념이 뭐가 있네. 맛이 다르네 진짜로 이게. 다음에 제가 살짝 가르쳐드릴게요. 아, 맛있다. 되게 시원하다. 이번엔 아침에 공수해온 싱싱한 낙지가 나설 차례. 낙지의 부드러운 식감을 위해 뜨거운 물에서 살짝 데쳐주고요. 생식기예요. 요게 낙지의 꼬랑지 요거는 버려야 됩니다. 잘못하면 배탈이 날 수 있거든요. 뭐 양파 뭐 먼저 여러 채소에 마늘과 고추장 등의 갖은 양념으로 맛을 입힌 후 데쳐놓은 낙지 넣고 센 불에서 휘리릭. 네, 다 됐습니다. 반찬들 역시 가능하면 섬마을에서 나는 제철 먹거리를 이용한다는 주인장. 이게 바로 섬마을 적금도의 인심 아니겠습니까? 됐어. 오케이. 옥상에서 직접 말려 쪄낸 닭대, 손숙해온 적금도표, 찬들까지 더해 푸짐한 섬마을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야, 한상차림이 제대로 한번 차려졌습니다. 와, 뭐부터 먹을지 모르겠는데. 낙지 볶음에 수제 면을 넣어 푸짐하게. 낙지하고 해가지고. 아. 이게 낙지 자체가 그냥 마냥 부드럽다기보다는 식감도 있으면서 부드러움을 동시에 갖고 있으니까 네. 그 맛이 또 좋은데다가 여기다 또 소면이 같이 들어가니까 이 조화로움이 네. 아. 이거 좋네. 조화의 끝이다. 조화의 끝. 쑥갓 넣고 미나리와 쑥갓을 더한 우럭 맑은 탕의 맛은 아, 이렇게 해가지고선 아까 드신 거보다 네네. 훨씬 맛이 더 어우러져 가지고 맛이 좋을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먹었던 맑은 탕은 잘못된 건가요? 시원한 맛은 뭐냐면요. 첫째는 고기가 싱싱해서 그래요. 싱싱해서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끓이기 때문에 더 맛이 난 것 같습니다. 아, 요리하느라 고생하셨는데 맛들 보셔야지. 어떠세요? 맛이었어요? 제가 끓였지만은 너무 맛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섬마을 인심을 더해 더 푸짐한 적금도 한상 강력 추천합니다. 또 다른 바다 한상을 맛보기 위해 찾은 이곳은 여수 대표 위판장과 이웃사촌인 한 식당. 들어서자마자 야, 여기네. 어? 야, 여기 여수를 만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구역 대표 주자들이 총출동했군요. 이어지는 여수의 진한 바다 내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귀하게 모셔진 이 생선들의 정체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여쭤보려고요. 예, 예. 아, 이게 생선을 제가 봤는데 예. 이 생선이 일반적인 생선이 좀 다르네요. 우리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생선을 구웠을 때. 예. 딱 이제 냄새까지 안 나고 집에서 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저희가 구워버렸습니다. 거기다 청년 사장님이 구입한 신선한 생선을 직접 손질하고 맛있게 구워내는 전 과정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니 믿고 찾으셨겠죠? 직접 진짜 하시는 게 맞긴 맞네. 아, 몸이 돼서 미안합니다. 아, 지금 오늘 지금 손질하고 있는 생선이 조기입니다. 조기입니다. 네, 여기는 그 앞에 수협에서 네. 아침에 경매를 받아와가지고 가져오는데 다 여수에 있는 조기들이고요. 지금이 가장 맛이 좋습니다. 국산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네. 그러니까 노랗고 네. 입술이 약간 붉은기가 있는 생선들을 찾아가지고 네,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당 바로 앞 위판장에서 공수해오는 덕분에 맛과 품질은 물론 가격 경쟁력까지 확실하게 잡았다는 여수표 생선들. 이 여수 지역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까지 여수를 알리면서 그래보고자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청년 사장님이 자랑하는 여수의 맛이 완성되는 이곳. 여수표 한상 차림의 주인공 생선부입니다. 야, 생선이 노릇노릇 이제 이거 가네요. 이 두께에서 적당한 불로 익혀야 돼요. 익으면서 이제 색깔이 날 거예요. 네. 그러면 자수 대비도 안 되고 한 번에 대비해서 한번 익혀. 불이 세면 이게 네. 이렇게 생선이 되면. 맛있게 구워지는 사이 또 다른 바다의 맛이 준비되는데요. 갖은 채소 듬뿍 넣어 맛 살리는 이것은 여수표 밥도둑. 갈치속젓. 예. 맞죠? 예. 야, 저도 포장마차 이런 데 가면 갈치속젓에 배추 먹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 이거네. 예. 청양고추하고 참기름하고 전이었는데요. 네. 이게 그 비린내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청양고추 비린내 그리고 이게 약간 독성이 있다 그래서 네. 참기름을 넣으면 그 독성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나와서 거기가 신선하고 모든 게 다 신선하고 또 일단 또 제가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가진 채소 더한 장을 진하게 우려낸 새우장 역시 바다의 맛을 풍겨내죠. 장을 두 번 끓여서 네, 걸러서 안전시켜서 새우에 구워줘야지. 주문 즉시 짓는 솥밥과 궁합 맞출 여수의 맛 총출동. 개미진 여수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야, 이거 생선 구이부터 시작을 해서 네. 진짜 여수가 제대로 차려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기름기가 좀 쫙쫙 흐르는 게. 네. 아, 군침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네. 어떤 것부터 드실래요? 저는 갈치를 먼저 드겠습니다. 야, 갈치부터 먼저.
갈치는 이제 뼈를 잘 발라야 돼서 네. 위에 한번 뜯고 네. 밑에 뜯고 이거는 마지막에 한 번 더 먹습니다. 한번 주제를 봐서 예. 네. 먹기 편한 거부터 저는 먼저 먹거든요. 약간 쟤서 먹을 줄 아네. 쟤서 먹을 줄 알아. 손으로 먹어야지. 그거 먹어야지. 맛있습니다 역시. 예, 어머니가 어렸을 때 어릴 때 예. 가시 바르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예, 예. 저 위에만 살짝 위에 가시만 발라내 가지고 설거. 야, 살 떨어지고 봐라. 자기야, 여살 봐라, 나 봐라. 짭짤하게 소금 간된 생선구이는 갓 지은 밥과 먹어야 제맛. 맞다, 맛있네. 여수하면 갓김치죠. 여수의 바다와 여수의 땅이 만났어. 네. 갓김치에 생선구이라니, 이분 먹을 줄 아는 분이었군요. 맛있으세요? 내가 여수다. 아, 예. 여수의 맛, 여러분의 가슴에 놔드릴 거예요. 여수 맛보러 오세요. 오세요. 바다가 내어주는 풍성함, 여수의 인심을 담은 넉넉함. 바다를 품은 여수표 밥상으로 추운 겨울 허한 속을 든든하게 채워보세요. 네. 네. 이 화면을 보니까요. 제철 식재료보다 더 훌륭한 셰프는 없다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이 제철 식재료가 음식의 맛을 두 배, 세 배 더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손맛까지 네. 더해졌으니까 금상첨화겠죠. 화면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본 구운 생선의 경우 이 택배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명절 선물용으로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마치 봄이 온 듯한 주말이었는데요.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기온이 올라서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3.6도로 영상권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14도까지 올라 3월 하순의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포근하니 미세먼지가 걱정되시죠? 하지만 서풍이 아닌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따뜻한 공기가 더해지면서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천안 13도, 세종 12도, 대전과 금산 14도로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의 한낮에 홍성 13도, 부여 14도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모든 해상에서 매우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오전 한때 충남 남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고 목요일에는 대전과 세종 충남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로는 주말에 반짝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여기가 겨울 축제 맛집, 랜선으로 즐겨요 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9801번님, 몇 년 전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 갔던 기억이 납니다. 낚시도 하고 새우도 먹고 좋았는데 언제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네, 곧 오지 않을까요? 대하 좋죠. 네. 예. 8925번님, 2017년에 청양 알프스 마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얼음으로 만든 건축물도 보고 제가 좋아하는 썰매도 탔어요. 고추와 구기자 장식물도 있어 오감이 즐거운 축제였답니다. 예,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이 알프스 마을 가봤는데 네. 뭐 어른들도 아이들과 함께 덩달아 이렇게 네. 동심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 예, 가졌었거든요. 네. 그립습니다. 5101번님. 겨울만 되면 천북에 가서 굴찜이랑 굴구이, 굴칼국수를 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대로 집에서 굴찜을 해먹었습니다. 올해 12월에는 천북에 다시 가서 굴 요리 꼭 먹고 싶습니다. 네. 이게 또 이 야외에서 네. 또 저기 가서 먹어야 가서 먹는 재미가 있죠. 제맛이 나잖아요. 네. 예. 7487번님, 아산에서는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길 축제가 열리는데요. 작년에는 없었네요. 지나가면서 노란 은행나무를 찍어봤어요. 저녁에는 소수의 지인들과 옥상 고기 파티를 했는데 이곳이 바로 축제장이네요. 그래요. 고기 파티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은행나무길을 딱 한번 걷고 와서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명상에 잠겼던 네. 그 허한 느낌을 네. 고기로 채워주는 거 아니겠어요? 훌륭한데요? 네. 예. 그립습니다. 네. 역시.
7471번님, 예전에 상소동 얼음축제에 갔던 생각이 나서 어제 잠시 다녀왔는데 얼음 분수도 많이 없고 사람도 없어서 가까운 만인산 산책만 하고 왔습니다. 올 겨울에는 꼭 얼음 축제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얼음 축제, 겨울의 별미인데, 아, 또 백미죠. 네. 별미라기보다는. 네. 예, 이런 겨울 축제, 우리가 정말, 이번 겨울엔 좀 힘들다 하더라도, 네. 다음 겨울에는 모두가 함께 즐겨보면 좋겠습니다. 예. 네. 겨울 축제의 추억 만나봤고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잔뜩 웅크리게 되는 계절, 상큼하고 달콤한 맛으로 기지개를 쭉 켜볼까요? 논산딸기가 찹쌀떡 안에 통째로 들어간 생과일떡이 겨울철 이색 별미라고 하는데요. 화요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상큼한 과일과 쫀득한 찹쌀떡의 만남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네, 지난주부터 기온이 영상권에 머물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 후반에 우리 지역에도 눈이 내리고 또 강추위가 다시 찾아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널뛰기하면서 일교차가 커지고 감기 가능지수도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체온 유지 신경 써주시면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면역력 약해지지 않도록 이번 한 주도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